안녕하세요. 러셀 분당에서 6월 반수반부터 공부하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정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이선재입니다. 수업을 들을 선생님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하루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러셀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수업을 많이 들어도 제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러셀 학원은 자습 시간이 많아 배운 것을 익힐 시간이 많다는 점 또한 점으로 느껴져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6월 중순에 시작해서 한 달간은 언매, 사탐, 수학의 개념, 기출문제 등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이때 시간이 많이 없었기에 아는 부분은 책으로만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부분적으로 강의의 도움을 받으며 유연하게 공부했습니다. 이후 9평 전까지는 많은 문제를 다양하게 풀었습니다. 또한 9평 이후 새로운 문제와 기존에 풀었던 문제를 병행하여 풀며 배웠던 것을 제 것으로 만드는 동시에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언매의 경우 다양한 문제를 풀며 헷갈리는 문제가 있으면 개념책에서 관련 개념을 찾아보면서 아는 개념도 더 확실히 하고 지문형 문법이나 보기에 나온 지역 개념들을 외워서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문학은 선지 위주로 공부하며 평가원이 선지를 어떻게 만들고 문학적 개념을 어떻게 출제하는지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의 경우 강민철 선생님의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독해 방법을 익히고 지문을 다 푼 후 한 번 더 읽으며 배운 것을 적용하며 공부했습니다. 국어라는 과목의 특성상 최소한의 수업을 듣고 배운 걸 적용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습 시간이 많은 러셀의 시스템이 국어 공부를 하기에 적합했습니다. 또한 전 과목을 응시하는 메가 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는 일반적인 모의고사보다 더 실전처럼 임할 수 있어서 수능 당일에 특히 국어 시간에 긴장하지 않고 공부한 만큼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습니다. 기존에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모의고사 피드백을 받아보니 쉬운 문제에 실수가 지속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려운 문제만을 풀기보단 담임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푼 문제를 다시 풀거나 쉬운 유형의 문제를 실수 없이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한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탐구는 경제와 사회문화를 선택했습니다. 현역대 경제는 풀 콘텐츠가 없는 게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우영호 선생님이 단과에서 양질의 자체 제작 문제와 그 외에 다양한 문제를 제공해 주신 게 유난히 낯설었던 20 이상 수능 경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사회문화는 주로 인강을 들으며 공부했고 코어 모의고사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경험해 본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러셀 단과에서 훌륭한 선생님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선생님은 사회탐구 우영호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주시며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일관되게 풀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 한 명 한 명의 고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습이 인상 깊고 감사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과 옆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경쟁심과 동질감이 함께 들어 좋았습니다. 졸릴 때도 옆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며 잠을 깨우기도 했습니다. 러셀 플래너 검사가 도움이 됐습니다. 플래너를 쓰고 일주일마다 담임 선생님께 검사를 받았는데 이를 통해 균형 잡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2외국어 선택과목, 영어 등 제가 현역때 소홀히 했던 과목들을 담임 선생님께 플래너 검사를 받으며 균형 있게 공부했던 게 작년보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배동환 담임 선생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국어에 관한 조언이나 플래너 검사와 같은 도움을 모두 배동환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처음 제가 담임 선생님께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부가 안 될 때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덕분에 입시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